CI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하늘과 관련이 깊습니다. 옛날 얘기인데요. 중국 기나라에 살던 한 사람이 만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좋을 것인가 하고 침식을 하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후대엔 이 말이 바로 기우라고 전해집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란 뜻인데요. 금리 인하로 촉발된 가계부채 위기는 기우다라는 이야기. 정말 기우일지 서민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지 오늘 경제 도미노에서 풀어드립니다. 또 하늘을 놓고 걱정스러운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남권 하늘의 관문이 될 신공항 선정 이슈입니다. 경제의 논리 대신 정치의 논리가 대신한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전문가와 함께 그 요소들 살펴봅니다. 끝으로 하늘이 왜 이럴까요? 5월, 6월인데 너무 덥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겁니다. 기후와 경제 밀접한 이야기 오늘 전문가와 함께 풀어봅니다.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예, 요즘 분야 할 것 없이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이 뉴스가 다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면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입니다. 최대 10조 원 가까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이고요. 밀양과 가덕도 두 지역이 입지 선정을 놓고 10년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뜨겁고 지역 정치인들도 분주한데요. 이르면 23일, 24일쯤 이 입지 선정 발표가 나올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쟁점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 10년 가까이 밀양이냐 가덕도냐 이렇게 지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어떤 계기로 이렇게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뭐 10년 된 일이죠. 지난 정부에서도 밀양과 가덕도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백지화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항공 시장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요. 네. 공교롭게도 또 당시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제 공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뭐 또 이렇게 좀 현재까지 왔습니다. 예. 경제적인 어떤 특별한 차이점은 없는데 지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제성을 둘러싸고서 지금 과거에 공항이 필요 없다라는 입장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지난 정부 꼭 5년 전인데요. 당시에 이제 두 곳에 대한 백지화 발표를 하면서 제3의 대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이제 됐었죠.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해에 뭐 2012년이지만 이제 대선 계기로 그 제3에 대한 그 검토가 이제 생략이 되고 그냥 정치 쟁점화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제성을 둘러싸고 경제성에 대해서 뭐 진지하게 논의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예. 자, 좀 여러 가지 이 논의의 맥락이 좀 달랐다 이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네네. 뉴스에 등장하는 이 가덕도와 밀양의 신공항 선정의 좋은 점들 또 안 좋은 네. 점들 여러 가지 알려지고 있는데 좀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교수님, 요 두 가지 좀 비교해 주시죠. 예, 뭐 좋은 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지역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유치에 성공하니까 지역은 나름대로 좋아할 겁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대규모 공사가 있고요. 네. 이 공공 국책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러한 그 하여튼 뉴딜 정책 효과가 있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점이 훨씬 많습니다. 뭐 지역 갈등이나 국론 분열은 뭐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건 정치인들 책임이고요. 네네. 문제는 이 성공 가능성입니다. 이 성공 가능성이 이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그 경제성 논의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지역에다가 유치만 해놓으면 성공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지역별로 이거 뭐 온통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좋은 점보다는 국가적으로 보면 우려가 되는 점이 훨씬 많죠. 예. 예. 자, 20년 가까이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 정책, 대규모 이 토목공사를 통해서 지역 경기를 부양한다. 이런 건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조 원 가까이 투입하고 또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네. 그만큼 다시 이 되어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경제적 분석이 명확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10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걸릴 텐데, 지역에서 보면은 이게 일자리 창출이나 건설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뭐 최대 10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숫자도 좀 불확실해요.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네. 10조라고 하면은 1년에 그 10년이면은 1조씩 지역에 돈이 풀리는 사업이죠. 네네. 그리고 또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교통 인프라가 확보되는 것이고 또 투자 부담 없이 그냥 국책 사업을 가져간다. 이제 여기에 관심들이 있으신 거죠. 네. 예. 이 신공항이 뭐 어느 지역에 따라 지역이냐에 따라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비용이라든가 시간도 달라질 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네. 이 제3 이 동남권 신공항이 건설이 된다라는 게 결정이 되면 기존 네. 공항의 운영의 변화라든지 폐쇄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될 텐데요. 네, 이런 네. 부분들에 따져 보면은 뭐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용객 한도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2025년엔 네, 네. 천만 명 가까이 될 거다. 이 정도인데 네. 이 김해공항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은 이만큼의 유치도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좀 이 경제적인 면에서의 어떤 이 비합리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있는데요. 예, 지금 이 부분이 거의 그 검토가 없이 그냥 유치 경쟁만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영남권의 그 신공항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뭐 지역은 시비가 엇갈리겠지만 문제는 이제 기존에 거기 다섯 개 공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해, 대구, 울산, 포항, 사천. 네. 이게 다 영남권역에 있는 그 공항들인데 이 신공항을 건설해 놓으면 이 공항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대로 존치시키자니 이제 신공항에 그 수요가 분산될 거고요. 네. 또 그걸 그대로 놔두 그걸 또 폐쇄를 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하지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검토조차도 지금 없어요. 그냥 입지만 입지에만 관심들이 있는 거죠. 유치 네. 자체로만 이 이슈가 몰리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또 한 네, 실종이 됐어요. 예, 예. 예. 말씀하신 그 영남권 다섯 개 공항 중에 사실 울산 공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진 전부 다 군 공항이지 않습니까? 군용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인데 그래서 네, 조금 더 이 근거로서 어떤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신공항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대구, 김해, 뭐 포항, 울산 다 군공항이죠, 사천. 네. 그런데 이 군공항하고 지금 겸용으로 쓰는 게 크게 뭐 당장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김해공항의 이 문제, 이게 이 영남권공항이 그 건설 문제가 시작이 된 거는 김해공항의 그 안전성하고요. 그 다음에 네. 장기적으로 이 수용력이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제 모색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모색 단계에서 이미 그냥 그 저 대선 공약으로 가져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의 출발은 김해공항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늘어나는 그 여객 수요하고 네. 안전성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것부터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건너뛰었어요. 네. 예.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네. 김해공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수요객 증가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네, 논의가 안 됐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 항공이나 항공 운송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무한 경쟁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굉장히 LCC들, 저가 항공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항공사들이 네. 부담을 떠안고 신공항에 이 노선을 새로 열거나 이런 부분들도 어렵지 않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 공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이 네. 말 그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요에 있어서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공항이라고 하면요, 1차적 고객은 항공사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여객을 모아주는 게 또 여행업계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 그 이 논의 과정에서는 그 항공사나 관광업계 의견이 사실상 다 배제됐고요. 네. 그러니까 공항을 지어놓으면 이제 항공사들이 취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00년 이후에 우리가 무안공항도 그렇고 양양공항도 그렇고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네. 울진에는 그 공항을 지어놓았는데 결국은 개항을 못했어요. 네. 아무 항공사도 거기에 취항을 안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항공업계의 의견도 중요하고요. 또 지금 현재 영남권에서 그 운영되고 있는 노선이라고 하는 게 다 단거리고 멀어야 그 동남아 노선이거든요. 네네. 근데 제2 관문이다, 뭐 제2 허브공항이라고 하면 사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장거리 노선이 이제 여기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지어놨을 때 물론 이제 그 10년 후가 될지 뭐 아직 뭐 그렇게 되겠지만 거기 실질적인 수요자들 대상으로
그 고객을 대상으로 정말 그것을 검토했는가. 그게 다 좀 생략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네. 사실 뭐 충남 아래쪽으로 계시는 분들이 해외를 이용해도 다 인천공항을 이용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네.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천공항까지 KTX가 뚫려 있고 뭐 네. 선거 때마다 도로 인프라가 워낙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 네. 소규모 항공 운항에 대한 수요도 정확하게 지금 예측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그렇습니다. 간사이 공항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무안, 양양 뭐 이런 공항들 지금 개항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일본의 간사이 공항은요. 그 이제 바다를 완전히 매립을 하는 그 첨단 공법입니다. 네. 그 건설은 아주 그 기술적으로 성공한 공항인데요. 문제는 지금 거기가 바다를 매립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용료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인천 공항의 이용료의 두 배가 넘습니다. 네. 결국은 항공사들이 거기를 꺼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간사이 공항은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공항을 지어놓으면 지금 예컨대 그 대구 사시는 분들이 가덕도를 이용할 거냐 네. 또는 부산이나 울산에 사시는 분들이 밀양을 갈 거냐 지금 대체 수단이라고 하는 게 어메리 KTX도 있고 공항 리무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한 3시간 거리면 인천에 도착하는데요. 또 거기 오면 세계 어디든지 대부분 갈 수 있는 노선이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신공항이 이제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 점에서는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요. 예,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논의하는 게 더 좋겠다. 어쨌든 이 예. 정치적인 약속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뭐 경제성 못지않게 지역 주민들은 또 경제적 요구가 드센데요. 이런 부분들도 네. 충분히 고려해 줘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입지 선정이 만약에 불가피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네. 경제적인 면 또 항공 운항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로서 어떤 면이 좀 그래도 고려되어야 할까요? 글쎄 뭐 두 곳이 어디가 되든 이것은 결코 성공이 쉽지 않은데요. 물론 이제 정부 국책 사업은 이제 뭐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는 또 다음 단계가 있긴 하겠지만 네. 현재와 같이 이렇게 정치 논리로 저렇게 정치하시는 분들까지 다 나서면 과연 예비 타당성이 제대로 되겠는가?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결국 이게 실패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뭐 건설이야 잘 하겠죠. 그러나 이 공항이 제대로 그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그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10년 후에는 이분들이 과연 책임지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목소리들 높이고 쉬고 그러는데 책임들을 안 지세요. 네. 지금 모든 거는 그냥 국가가 떠안고 운영도 다 책임지고 결국은 유치만 해놓으면 그냥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지역에서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는 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이 국책 사업이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문제를 푸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를 지금은 그냥 유치해놓고 그때는 나 몰라라 하거든요. 네. 네. 예, 이번 이 논의가 우리 한국이 또 항공 인프라의 선진국으로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고민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공대학교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퀴즈를 풀고 선물을 받으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여행 스케치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또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스마트폰 앱 예스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쿠팡이라고 새겨진 화물차 종종 보셨을 텐데요. 소셜 커머스 업체입니다. 이 쿠팡의 경우 일반 택배 업체를 통한 배송 대신 흰색 번호판을 탄 일반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서 배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배송 인력이 상품을 직접 배송해주는 일명 이것 배송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내 택배 회사들이 쿠팡의 이것 배송이 현행법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택배회사 측은 이 택배 배송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노란색 번호판을 탄 영업용 화물자동차만 가능한데 쿠팡은 이를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다, 운수사업이 아니라 서비스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또 안전, 여러가지 업계의 질서들도 고려해야겠죠. 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 배송. 이게 정답인데요. 어떤 배송일까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두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 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 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 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부가 1경 2천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했죠.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나라의 국부, 결국 우리나라가 가진 부의 총량을 말하는 네. 거겠죠? 네. 1경이라는 숫자가 참 낯섭니다. 1경 네. 2천조 원이라고요? 네, 그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그 지난해 국민 대차 대조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작년 말 현재 그 우리나라의 전체 국부가 1경 2,35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667조 원, 이 5.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가 1,558조 원 정도였으니까요. 거의 8배쯤 되는 겁니다. 이 국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뭐 전체 이제 부의 개념인데 네. 이 뭐 대부분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좀 많이 묶여 있었고요. 또 세종시 개발 등으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서울이 전체 국부에서 차지한 비율이 한 27% 정도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부가 100만 원이면 서울이 27만 원이군요. 네. 가구당 순자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3억 6천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국가별 구매력을 반영한 이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으로는 이 가구 당 40만 5천 달러 정도 됐는데요. 미국의 66% 수준이고 프랑스나 일본, 유럽 지역보다 적었습니다. 이 가구당 순자산 역시도 이 토지나 건물 같은 이 비금융 자산이 76%로 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미국이 35%, 또 일본이 44%, 캐나다가 5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보다도 훨씬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구가 가진 재산의 한 80% 가까이가 부동산이군요. 네. 예. 자, 정부가 에너지를 비롯한 세 개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런 소식 오늘 전해지고 있네요. 네, 그 정부가 오늘 이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그 에너지와 환경, 교육 분야의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방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 뭐 초점은 이 비효율을 제거하는 데 좀 맞췄는데요. 특히 독과점적인 산업 구조로 이제 폐해와 또 부실이 심각한 이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이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이 정부는 우선 이 기관들끼리 좀 비슷하거나 이 중복이 되는 기능을 좀 교통정리를 했고요. 또 공공부문이 수행할 필요가 없는 업무는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 모두 3,500명 정도의 인력을 좀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 공공기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서비스의 질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간 뭐 철밥통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고 또 네. 억울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에너지 부분이 좀 심각했거든요. 어떤 네. 변화가 있습니까? 네, 그 일반 국민이나 기업
기업들이 태양광 등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사고 팔 수 있도록 전력 판매 분야가 단계적으로 좀 개방이 되는데요. 지금은 뭐 개인이나 민간 사업자들이 지금 전력을 생산을 해도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는데 이걸 지금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우량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 자회사 또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에 이 주식시장 상장도 좀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또 이 사양산업에 접어든 대한석탄공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좀 감축에 들어갑니다. 또 이 무리한 투자로 부실을 키운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는 그 해외 광고 등의 자산을 대부분 매각을 하고 이 한국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에서 아예 좀 손을 떼도록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혐의점도 있고요. 또 엄청난 이 부채 규모 때문에 네. 뉴스가 많이 됐었습니다. 변액보험, 이게 보통은 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었나 보죠. 네, 23일부터 네.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이 변액보험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 새롭게 좀 예금자 보험 대상이 포함을 했습니다. 네. 이 변액보험은 이 투자 실적에 따라서 이 보험금 액수가 좀 달라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 그동안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좀 제외를 했었는데요. 이 개정안이 최저 보장 보험금, 그러니까 최저로 줘야 되는 보험금에 한해서 그 일반 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이 예금자 보험 대상에 좀 추가를 한 겁니다. 예. 자,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경기 뚜렷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준금리 인하랑도 민감할 텐데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국토교통부의 자료인데요. 지난달에 전국 주택 거래량을 보니까 8만 9,267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기록적으로 많았던 작년 5월보다는 19%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요. 최근 5년간 평균 5월 거래량이나 전월인 4월 거래량보다는 3%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각 16%와 22%가 줄었는데 다만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최근 5년 평균이나 전월에 견주면 수도권은 각각 31%와 14%나 늘어난 거고요. 반면에 지방은 여전히 18%와 7%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저희도 인터뷰를 했는데 지방이 나을 것 같냐, 서울이 나을 것 같냐. 지방이 낫다라는 전망은 있는데 오히려 네. 서울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네.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뭘까요? 그 수도권은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이어지는 반면에 지방은 좀 빨리 좀 죽은 것 같은데요. 이 지방의 경우에 지난해 수도권보다도 주택 경기가 좋았던 터라 좀 조정기에 들어간 측면이 있고요. 네. 또 5월부터 이 지방에도 새로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좀 적용이 되면서 대출이 좀 까다로워진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 조선과 해운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좀 본격화한 영향도 있는데 뭐 실제로 지방 가운데서 지난해 주택 거래량과 집값이 크게 뛰었던 대구와 광주 또 조선업이 중심인 울산 등의 광역시들의 주택 거래량이 눈에 띄게 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예, 또 그래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되는 집단대출, 아파트 분양은 또 여전히 뜨겁더라고요. 네. 예,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대체 투자 상품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 네. 이런 자금들이 해외 쪽으로도 또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왔네요. 네, 예, 글로벌 부동산 종합 기업인의 CBRE 코리아의 자료에 의해 보니까요. 예,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기관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총 70억 4,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2,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2007년과 비교하면 8년 만에 무려 25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뭐 아무래도 뭐 저금리 저성장 여파로 지금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서는 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해외 부동산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투자 자금이 국내에서는 어려우니까 해외로 눈 돌린다. 참 네. 어두운 뉴스일 것 같습니다. 오늘 톱 중에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뭐 공공부문 기능조정 뉴스를 꼽고 싶은데요. 이 네. 공공부문의 방만과 비효율을 제거하려는 취지는 좀 좋은데 이 과정에서 좀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이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은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장 연탄 가격이 좀 앞으로 몇 년간 좀 매년 오른다고 하는데 적절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대수술만큼 또 수술의 안전장치 부작용도 좀 잘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 경제. 생생 인터뷰. 자, 오늘 인터뷰들이 하늘과 관계가 깊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신공항 얘기해드렸다면 이번엔 날씨 얘기입니다. 출근길부터 정말 덥다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예년과 달리 두 달 가까이 빠른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무더위에 대한 행정대책을 세워둔 상황입니다. 이제 날씨가 그저 덥고 추운 걸 견디는 게 아니라 생활, 또 경제, 산업과도 밀접해진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무더위의 이 시작에 앞서서 기상 전문가 전화로
전화로 연결해서 경제를 좌우하는 기후와 관련된 얘기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K-웨더 예보센터장입니다. 한국의 최고 날씨 전문가 중에 한 분이죠. 기후산업연구소 반기성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때일은 무더위 이런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원인이다 이런 말은 들어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기상 이슈들 때문이고 또 어떤 걸 주목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가장 큰 이슈는 장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여름 장마는 일단 저 정상적인 장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2014년, 2015년 2년 동안은 장마가 실종되었던 여름이었거든요. 네. 우리가 뭐 늦장마였다, 마른 장마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내리질 않아서 가뭄도 발생을 했고요. 그러나 올여름은 3년 만에 이제 정상적인 장마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6월 하순 초에 제주 지방에서 시작돼서 6월 하순 중반에는 중부 지방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장마는 이제 7월 하순까지 한 달 정도 지속되면서 다만 이제 장마 기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형태보다는 네. 주기적인 기압골 통과했다 내리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장마 기간 중에 내리는 비는 오히려 이제 평년보다는 좀 적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장마가 끝난 8월 이때는 이제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집중 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면서 8월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온으로 넘어가면은 기온이 이제 7월에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 8월에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벌써부터 그러니까, 좀 덥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본다면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비도 많이 내리는 여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덥고 비도 많이 온다. 문제는 이런 날씨가 단지 생활의 불편함이 아니라 경제와 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인류 역사 발전 경제에 기상의 안정이 매우 중요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올 봄에 시작되었던 무더위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엘니뇨 영향입니다. 이제 그러나 엘니뇨가 올여름에 사라지고 라니냐가 발생할 것으로 이제 세계 그 유수한 전문 예보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엘니뇨나 라니냐는 엄청난 기상 이변을 많이 발생시키는 기상 현상입니다. 네. 폭염, 뭐 홍수, 가뭄, 폭설, 한파, 수포 태풍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일단 올여름에 만일 라니냐가 이제 예측대로 발생한다면 세계적으로는 뭐 상당히 경제 또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때가 이제 올해하고 똑같이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여름철에 갔거든요. 네네. 이때 그 콜롬비아가 홍수가 발생하면서 커피 가격이 61.9%가 올랐었고요. 네, 커피값도 오를 수 있군요. 네, 호주 같은 경우 폭우로 석탄 가격이 48%, 동남아 지방 폭우로 고무 가격이 78.8% 급 상승했고요. 네. 인도 같은 데 생필품 불륜 가격이 아주 폭등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에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 북아프리카 또 중동 쪽에 몰아닥쳤던 제스민혁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이 당시에 식량 가격 폭등이 원인이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얘기하고도 했었죠. 예. 그 당시에 얼마나 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냐면 당시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거기에 빌 패처트 박사는 강력한 라니냐가 전 세계에 저주를 내렸다.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줬는데 올 여름에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결국 이런 국제 정세 불안까지도 영향을 줬다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 잠시 그냥 중간 개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흔히 엘니뇨는 더워진다, 라니냐는 추워진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이죠. 엘니뇨가 이제 대개 이제 춥다, 덥다는 일단 이제 겨울만 놓고 보면요. 네네. 겨울만 놓고 보면은 엘니뇨가 있는 해의 겨울이 따뜻합니다. 네. 그러나 라니냐가 있는 해의 겨울은 춥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장기예보에서 올 겨울은 좀 추운 겨울이 되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여름철은 기온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상의 불안정성에만. 네. 예, 불안정성이 높아지는데 라니냐 때 여름은 오히려 기온이 좀 높은 그런 트렌드는 있습니다. 예.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상이 경제 또 심지어는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날씨 산업 또 기상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또 날씨가 안 좋을 때 조금 호황인 그런 경제 분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 주변에서 일단 날씨가 나쁘다는 얘기는 뭐 폭염이 온다거나 홍수가 내린다거나 슈퍼 태풍이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네. 폭염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청량 음료 이런 식품 산업
또 에어컨 등 가정산업에 호황을 누리게 되겠고요. 네. 홍수나 슈퍼 태풍이 자주 발생하면은 피해 복구 관련 업종인 토목, 건설 산업이 호황을 누립니다. 이제 최근에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공기청정기 등 공기 산업 이런 것들이 호황을 누리고요. 네네. 가뭄이 이제 지속되게 되면 아무래도 뭐 담수화 사업이라든가 물 산업 이런 것들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입전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 메르스라든가 뭐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한 의료 산업도 상당히 날씨가 나빠지면 호황 산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날씨 그냥 단순히 날씨인 줄 알았는데 경제 또 정치 일부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좀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를 치밀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이 될 텐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는 산업과 경제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죠. 네. 제가 작년에 그 쌍용 자동차 인쇄했었던 마인드라라는 그분이 그 네. 강연하는 데를 들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후는 국가나 기업에 닥칠 어마어마한 변화다. 거기서 기회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 기업이나 국민들도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마인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서 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는 결국 그 키는 정부가 쥐고 있거든요. 네. 정말 이제 빈발하고 있는 자연재해라든가 환경 오염, 뭐 세계적인 전염병,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지 등 사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같은 것들을 좀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서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끼리 모여서도 지역적으로 이 풀어야 될 숙제일 텐데 끝으로 이 뭐 엘니뇨나 라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의 어떤 변화들 인간의 힘으로 되겠나라고 하겠지만 또 노력하면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 또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어떠한 이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작년 그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죠. 네. 거기서 이제 파리 협정이 맺어졌는데. 결국 이제 주요 이제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구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등 같은 온실가스 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앞에서 제가 이제 국가적 기후변화 대책을 좀 국가가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사실 드렸어요. 네네. 근데 사실 기업이나 국민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좀 물론 국가가 세우겠지만 뭐 대체 에너지 개발한다든가 이산화탄소 포집을 한다든가 저장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이런 패러다임, 또 저탄소 제품 서비스 개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기업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기업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패러다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국민들도 일단 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실가스를 좀 줄이는 그런 운동을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쉽게 얘기한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종이컵을 사용한다든가. 뭐 물 절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예, 정말 뭐 작은 곳에서부터 큰 곳까지 다 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 이 기후가 경제를 저하하고 심지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 오늘 정말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기성 기후산업연구소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하늘 얘기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경제 도미노 코너입니다. 기후다 걱정하지 마라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경제적 지표들 진짜 기후일지 아니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걱정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리고 여러 가지 변화들 많습니다. 부동산 또 은행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건 아무래도 가계부채의 위기겠죠.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규모 대비 신흥국 중에서는 1위의 가계부채입니다. 이렇게 빠른 증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말 괜찮을까요? 말 그대로 기후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흥국 중에서 뭐 단연코 가계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오늘 발표된 국부 우리나라 국민들의 순자산을 봐도 부동산이 거의 한 80% 되고요. 이런 문제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닌데 심각성을 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개 이런 그 자산 위기라는 것이 자산 거품이 꺼지는 부분들이 꺼지기 전까지는요. 네.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제 한번 터져야지만이 그때 가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엄청난 인재니까는 사건 이후로 이제 우리가 인식되게 되는데. 네네. 그 지금 우리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한 건데요. 네.
신흥국 평균보다 한 55%포인트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이제 88.4%로 이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발표했는데 한 55%포인트 이상이 된 거고요. 선진국 평균보다도 한 13.2%포인트 높은 이런 기준입니다. 네. 예, 뭐 빚이 많아서 문제가 됐던 유로 지역 평균도 그러니까는 한 뭐 59.3%니까 우리보다도 한 그러니까 30% 정도 가깝게 그러니까는 낮은 상태죠. 예. 작년 대비 1년 동안에도 4포인트가 증가했다. 이게 언뜻 보면 잘 이 수치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심각성입니까? 예, 우리가 흔히 가계부채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이제 가계 신용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순환표에 이제 그러니까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부채를 가지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OECD라든가 국제결제은행에서는 후자, 즉 자금순환표에 있는 가계라든가 비영리단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014년 말 대비해서 지난해 연말까지 한 126조 한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 4%포인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참, 그 액수만 들어도 정말 뭐 정확히 확 와닿을 정도로 놀라운 일인데요. 이렇게 2000년대 들어서 이 가계부채가 한 50%대였다가 가파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는 것. 결국은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터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가계부채가 증가한 원인들을 보게 되면 이제 되게 이제 우리가 처방제도 나올 수 있는 건데요. 네. 첫째는 이제 그러니까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결과입니다. 버는 돈이 적어졌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GDP 증가율보다도 국민의 소득 증가율보다도 그러니까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낮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 그 결과로서 이제 생계형 가계부채라든가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대출들이 크게 이제 증가한 거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부채 주도의 성장 정책의 결과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최근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앵커께서요. 신용카드 이제 그 사태가 있잖아요. 2003년도에 예. 아, 그때 이제 신용카드 이제 네. 대출 부실이 발생하면서 카 사태로 이어졌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부채 주도 성장의 이제 정책의 하나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주택 시장 부양 정책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집을 이제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을 이제 부양하기 위해서 빚을 내서 소위 이제 시중에 보게 되면 빚을 내서 집 사라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이 이제 떠돌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정책들이 이제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겠고요. 여기 하나 추가한다면은 금융위기 직전에 글로벌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글로벌 주택 시장이 호황을 이제 구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2005년 6년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많은 가게들이 이제 빚을 내가지고 집을 이제 매입을 하면서 가계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2003년 이후부터요. 민간 소비 증가율이 이제 우리 GDP 증가율보다 낮게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가계 부채 때문에 이제 소비가 이제 그러니까 별로 이 증가율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요. 네. 성장이 낮아지니까 또다시 그러니까 소득이 낮아지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악순환 고리를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계부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득을 한 0.35단위밖에 못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계부채 증가가 사실은 자산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는데 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소득 증가를 오히려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빚과 이자만 늘고 있고 경제의 어떤 혈액이 되어줄 유동성은 더 없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예. 되셨는데 자 기준금리 1.25%로 이 지난 목요일날 인하가 됐습니다. 전격 인하를 했는데요. 이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서 가계부채가 더 악화될 거다. 결국 빚더미만 더 커질 거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아니다. 뭐 어느 정도 가계부채에 좀 숨통을 튀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팽팽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난 1분기 기준으로요. 가계부채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난 1분기니까요. 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율로 6.8%였습니다. 네. 근데 성장률은 한 1.7%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4배가 빠르게 소득 증가보다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도 그랬는데 이 금리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여신심사를 강화가 이제 앞으로 비은행권 대출도 이제 좀 관리 대상에 포함해가지고 네. 가계부채 증가폭도 둔화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되게 보게 되면은 은행권 중심으로 이제 여신심사를 강화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비은행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집단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신심사를 제대로 이제, 여신심사가 느슨하게 이제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예, 풍선 효과를 불러왔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그러니까 보험권을 이제 그러니까 여신심사 강화한다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게 대부업체도 더 나아갈 수 있는 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네. 가계부채 질까지 나빠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부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자, 구조조정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뜨거운 화두로 여러 가지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들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실채권 비율, 뭐 대손충당금 폭탄 터질 것이다 이런 걱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미국 금리 조기 인상이 만약에 된다면 금융권은 좀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가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이루어질 경우에 금융권 부실채권 이제 급증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분기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이제 부실채권 비율이 한 2.67%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 결과로 이제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도 1.87%까지 상승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선진국들이 대개 한 1.5%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보다 우리가 한 0.4% 정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제 부실채권 비율이 높았다는 얘기죠. 예.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은행권이 한 6조 2천억 원 정도를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그러니까는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네네.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이 이제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중소기업보다도 한 2.5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이제 구조조정 진행되어지면서 부실채권 더 늘어날 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정할 수 있겠고요. 네. 여기에 이제 가계부채까지 만약 더해지게 되면은 금융권 부실채권은 급증할 수밖에 없죠. 은행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부실채권의 사태가 되는 건데요. 예, 이 가계부채 증가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추경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부처에서는 추경은 없다라고 계속 못 박아온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돈을 좀 써야 될까요? 한국은행은 사실 이번에 그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 효과는 크게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요. 네. 그래서 단지 이제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뭐 그 발권력 동원석과 압력을 받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로 대응한 측면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가 계속 압력 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주열 총재가 그 금리 인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추가 경전 예산 집행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몫이지만은 통화 정책만으로는 성장 잠재력 악화를 막을 그렇죠.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추경 편성을 사실상 요구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하고도 이미 조율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느낌을 받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만간 정부도 제가 볼 때는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힐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실업 대책을 위해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정부는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하반기 추경에 대한 얘기들은 윤곽이 좀 그려지고 있고 말씀하신 이 대량 실업도 이 산업 구조 변동에 대한 이 충격 흡수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가계부채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좀 기본적인 원칙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공감대로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좀 시급하게 세워야 될 게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거나요. 취약한 네. 가계 부채 증가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개 이제 이 부채 상환 능력이 이제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게 이제 청년층이라든가 노년층, 네. 저소득층, 자영업자, 뭐 무직자, 무주택자 이런 계층들이 이제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렇죠. 풍선 그러니까 효과로 몰리는 분들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주거 형태별로는 이제 전세 거주 계층들이 이제 부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채 원리금 상환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전월세 부담을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이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대책으로는 파산 가게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이 저는 이제 필요하고요. 네. 동시에 이제 서민들이 실질적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서민 정책 금융을 좀 도입을 저는 네.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 정책 금융을 시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민 정책 금융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민 정책 금융을 좀 이제 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정치권에서 한번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 정확히 파악해서 예방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서민들, 가난한 분들에게 정책적인 금융 지원은 경기 부양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되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고데기에 데였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텍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텍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뭘까요? 드론을 의외로 많이 올려주셨네요. 하늘을 나는 건 같지만 드론은 아닙니다. 총알도 올라왔는데 역시 아닙니다. 정답은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생소한 박스는 7982님께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 티켓은 4764님께 드립니다. 자, 8012님, 생생경제 좋은 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제가 항상 고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